먹자. 그래도 너무 좋았어. 어디 갔니? 아, 아까 그거 말고 찍고 싶은 그게 있었는데, 그 예쁘게 노릇스름하게 생겼는데 되게 이쁜 거 있어. 아이고, 제가 왜 저러니? 집에 먹혀도 바빠. 그러시구나. 맛있어요. 기름이. 42만 5천 원. 42만 5천 원에서 한 사람 39명이니까 한 사람 더 빼면. 반씩 나. 커피, 커피. 자, 카네다 세례 많이 받았는데, 상에 옛날에 카드 쇼가 너무 어려지고. 억지로 사러 왔다 가시네, 뭐. 요거 내가 걔는 고추. 아, 아저씨 시작품이에요? 응. 아, 옥수수 드시고. 피사부터 가서 드세요. 옛날 뭐 800개지에 900개 열었을 때 범위가 1200개였을 때 카드는 몇 개죠? 아들 줘야 되죠. 누나가 또 아들 집 밑에 있거든. 중학교. 여기 들어가서 사도 야영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을에서 여기 야영장을 만들겠다고 여기. 계곡에서 이제 야영 진짜 못하게 한번 말려보려고. 너무 좋대. 계곡이 조금 좁아서 그렇지. 아이고, 좋은데요. 저 용대리에서 백담사. 근데 계곡이 크기보다 좁아요. 협곡이 형포. 아니, 좁아도요. 어쨌든. 나 아침에 프라이팬을 내고 싶은 거야. 네. 2004년도에 내려왔는데 네. 딱 50만 먹으면 내려온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게 그리 안 되더라고요. 네.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예. 이거 내려왔다면 아들 장가 보내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거야. 그래도 서울이 좀 낫지. 그래서 장가 데려놔놓고 막 대야만 갱리골 하는 데 있지. 용소골 있지. 진짜 좋대요. 기가 차게 좋다. 가을 단풍장 때문에 기가 막힌다. 아, 가을이 와요.
안돼 보고 여기 사람 뭐 제주도 가려고 몸살을 하고 와요. 제주도 차들이 와. 저 밑에 가가지고 내가 갈 만큼 가드릴게요.